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흥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흥의 말씀 설교자로 선정이 되고 십자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시키셨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하신 위로와 완전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이 그렇지요. 고난보다 더 큰 위로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겪는 고난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마치 고난을 겪을 때면 세상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난하고는 멀어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고난을 받는 특권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으려는 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고난은 어차피 만나게 되는 사건이니까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 고난은 당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문제는 고난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자기 속에 있는 병이며 영원히 죽는 것이며 죽어야 함에도 죽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절망하면 시간이 흘러가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믿어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갈 힘조차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 생각에 잡혀버리고 어두운 옷장 속에 갇혀서 꽁꽁 얼어붙은 채로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무기력하게 병들어가고 죽어가죠. 난 이제 끝났다. 나에겐 어떤 소망도 없다. 이게 진짜 소망 없는 것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그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린 코끼리를 길들일 때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서 땅에 아주 두꺼운 기둥에 박아둡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딱 쇠사슬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죠.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못 가요. 코끼리가 자라나서 이제 동물원에 있을 때 그때는 발목에 긴 밧줄을 걸고 그 두꺼운 기둥이 아닌 막대기를 땅에 박아두는데 코끼리가 걷다가 그 밧줄이 조금만 팽팽해지려고 하면 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습이 됐어요. 더 못 가요. 얼마든지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학습이 된 것이죠. 희망이 완전 꺾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 포기를 가져다 준다면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쥐를 물에 넣었습니다. 헤엄치다가 한 10분 정도를 못 버티고 쥐가 죽었어요. 물에 익사했어요. 그래서 다음 쥐를 물에 넣을 때는 힘이 거의 다 빠져갈 때쯤에 그 쥐를 건져서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쉬게 해준 다음에 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더 긴 시간을 수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힘이 다 빠졌을 때 건져주고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쥐가 헤엄칠 수 있는 시간이 수십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누군가가 건져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걸 아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잠깐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그런데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바울은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이 핵심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소망을 갖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3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나 나에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까지 마음이 무거웠는데 잠 한 번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어느덧 너무 가벼워져 있던 것,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지난밤보다 너무나도 가벼워서 마치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것처럼 너무나도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김없이 새 아침을 주시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를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고 날마다의 은혜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만나와 같은 말씀,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속삭이듯이 때로는 우레와 같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라도 여러분, 아픈 자녀, 아픈 손가락에게 더 눈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세요.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당장 돌보아줘야 되니까, 지금 부모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자녀를 외면하고 시선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저희 둘째 딸,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 딸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몇 주 전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뱃속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물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출산하는 날 아이가 오전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바로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를 받고 태어난 그날 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이 마쳐지고 수술 집도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 뱃속에 한쪽 난소가 괴사가 돼서 그 난소를 드러내고 그 주변의 염증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수술을 했다. 아이가 이제 잘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신생아 주환자실에 이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아이를 보기가 두렵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참 겁나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하고 수술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장치를 끼고 인큐베이터 안에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호흡을 거칠게 내쉬면서 잠에 깊이 빠져있는데 마치 아이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딸이 누워있는 그 인큐베이터 가까이로 제 눈이 점점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그 유리에 맞닿을 때쯤에 제 떨리는 눈동자와 제 눈물을 봤어요. 그때 주님의 묵직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치열하게 버티면서 싸우고 있을 때, 지금 딸아이를 보는 그 심정, 그 마음, 그 마음보다 내가 더 깊고 유리에 비친 너의 눈동자처럼
내가 널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내 시선은 너에게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수모도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와 그렇게 찬양하던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한나라의 법과 제도로부터도 버림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내어주셨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더 이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고통에 함께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침묵, 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그 고통, 주님에게도 너무나도 아픈 아픔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고난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해요.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난보다 어떻게 더 위로가 클 수 있을까?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고 눈물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과 힘듦, 외로움과 고독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의 정확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과 함께 살고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보다 위로가 또 큰, 더 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결말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으로 끝나지가 않았지요. 비참한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요. 침묵의 사흘이 지나가고 영광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영광에 이르셨어요. 결국 십자가 끝에
부활과 생명이 있듯이 우리 고난의 끝, 그 결론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이다. 어두컴컴한 현실이지만 십자가를 봐라. 반드시 열매가 맺혀.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줄 거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이 결말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 할 때,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때,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도 염려하지 않죠. 왜? 어차피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을, 뛰어다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말을 보여준 십자가가 고난보다 우리가 더 큰 위로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 자비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정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고난의 끝은 열매와 생명입니다. 승리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미래의 결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감당을 못할 고난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덮고 있습니다. 사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고 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처죠. 상처.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상처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세요.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상처나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몸에 새겨진 흉터가 그렇듯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와 상흔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은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나를 찌릅니다. 찌르는 가시처럼 나 자신을 찌르고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심과 좌절, 배신감, 분노, 미움, 불만, 불안, 원망 이런 죄의 열매가 나를 찌르고 내 이웃도 찌르고 주님까지도 찌릅니다. 그렇게 가시가 계속해서 찔러요. 상처는 그래서 여전히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서 드러내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상흔은 달라요. 상흔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기뻐요. 주님을 만난 사건이니까. 숨길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 마치 레슬링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만두귀가 되잖아요. 그 만두귀를 숨깁니까? 영광의 흔적인데. 운동선수가, 축구선수나 마라톤선수가 발이 정말 거칠고 발에 발톱이 빠졌어도 그 영광의 상처잖아요. 영광의 흔적이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는 흉터가 갑자기 싹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있었던 흔적이, 기억이
통째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도 괴롭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 걸어가실 때 쓰셨던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걸어가셨어요. 그 가시 면류관, 이마에,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가 찌르면 찌르는 대로 예수님 다 그냥 그대로 받아내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모든 상처와 가시까지도 직접 가지고 가셔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가장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녀로, 아들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보는 해석, 상흔이 되는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이 상처가, 주님, 제 상처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상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를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수능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한 해 더 수능을 보려고 공부했는데 전에 수능을 봤던 그때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작 자체가, 청년의 시작 자체가 좌절과 실패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만난 것이 세상이었고 그러다 붙잡았던 것이 죄였습니다. 제가 스크린 경마에 오랜 시간 빠졌던 적이 있어요. 선택한 말이 들어오면 마치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착각에 빠져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지하실,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밤낮을 살면서 3년여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고성과 욕설이 가득한 곳에서 저 또한 고성과 욕설을 같이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비참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습관처럼 갔던 예배에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얻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일체의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난 지금 진짜를 모르고 있네. 모르니까 배설물을 껴안고 있고 그렇게 품고 죄를 쫓아가고 있구나. 그날 눈을 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앉아서
배설물이 좋다고 껴안고 있었던 제 모습, 죄가 좋다고 껴안고 있던 저의 현실, 비참한 현실, 가시 같은 저를, 온통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가시 같은 저를 주님이 안아주셨습니다. 회개가 터지고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됐어요. 사명의 길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뒤틀린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펴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저에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30대 전체를 청년들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 시절에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청년들을 위로하는 곳에 저를 두셨습니다. 전 제 청년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청년 시절을 낭비하고 허비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황했고 방탕했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는 신학대학원 가고 결혼하고 그래서 청년 시절을 주님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없어서 참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 청년 목회를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청년 목회 현장에 있게 하시면서 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 시절을 주님이 넘칠 만큼 이미 넘칠 만큼 채워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실수와 실패로 뒤틀리고 구겨진 것 같은 인생 주님이 직접 다려주시고 또 구김을 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인데 내게는 없었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다른 이들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위로자로 세워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새 이름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혼 후에 저희 처가 중심으로 줄줄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아내의 외할아버지께서,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아내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조모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해에 그해 저희 장인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뭐 항암 치료가 이어졌지만 한 2년 6개월 투병하시다가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3년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엄청난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매번 힘들어하시는 것이 제가 자녀로서 옆에 있을 때 그것이 느껴져요. 큰 사위로 또 목사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마친 그 다음 주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했어요. 교회의 배려로 어머님도 함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어머님도 선한목자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유기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장모님 안에 점차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점점 차츰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위로를 주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어머님과 비슷한 사정을 겪은 분들, 특히 가족들 중에 누가 투병을 하고 있거나 남편을 떠나보냈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께로 보내드린 분들, 어머님이 손만 잡아도, 어머님이 그분들과 눈만 마주치고 대화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아,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이랑 똑같구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자로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위로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돼요. 나만 위로받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죠? 위로자의 사명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곳곳에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위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실 고난의 이유에만 집중합니다. 왜 고난을 받는 것일까? 왜 도대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이유를 알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런데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고난의 때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고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 신학자이십니다. 2001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뽑히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벽돌공이셨고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대학 때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아내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잠들기를 거부하고 환시와 환청을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시달렸어요. 한 번은 동료 교수와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동료 교수에게 아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보살피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고통받는 자녀도 돌보아야 됐습니다. 스탠리 하우스 자신은 또 어땠겠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런 아내와 24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 스탠리 하우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하여 질문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모른다. 나에게 묻지 말아라.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난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공식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고난은 없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문제가 다 풀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셔야 되고, 섬기고 희생했으니까 그만큼 대접받아야 되고, 마치 신앙을 공식처럼 여길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저히 나 개인의 바램이 들어간 것이죠. 사실 답을 모른 채 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수록 답을 모르겠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난의 이유와 고난에 대한 답을 알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만약 그렇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는 이거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답을 다 그때그때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믿을 수는 있어요. 자비로우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는 있어요. 또 신뢰할 수도 있어요. 고난 끝에 열매가 맺히고 고난을 통과하며 그것이 주님을 만난 흔적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고난 앞에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난 지금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 더 힘들어요. 답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살아갈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힘은 주셨잖아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결말도 알려주셨잖아요. 힘을 주셨어요.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걷도록 해주는 추진력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으려고는 애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성도의 특권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이유를 알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새겨지는 것은 뒷전입니다.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위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고난받는 자, 상처의 흔적, 위로자, 이 모습이 다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셨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으셨고 우리의 위로자셨어요. 고난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 상은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고 위로자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이 각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았던 배우 김혜자 씨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수상소감이 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출연한 드라마의 나레이션이라고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제가 우연히 이 수상소감을 말씀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지나고 나면 어느 하나도 눈부시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더욱 선명히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지나면서도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겠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을 정말 그 오늘은 빛나는 날이겠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분들, 반복되는 일상을 묵묵히 견디면서 정말 참고 인내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눈에 빛이 납니다. 눈이 부셔요. 질병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빛이 나요. 사랑하는 이의 오랜 투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그 고통을 묵묵하게 인내하며 견디는 분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눈에 빛이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까지 사명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눈이 부십니다. 남편의 무게, 아내의 무게, 자녀의 무게,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은 눈이 부셔요.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눈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눈이 부십니다. 빛이 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상은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기다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완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확증하시고 결말을 증거한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주목하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에 내 눈이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걸어갈 힘과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위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여러분,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로 남고 가시가 돋은 분들 있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픔으로 남는 것,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가시를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인에서 의인으로 뒤집어 놓으신 십자가의 능력, 나의 뒤틀림과 구겨짐까지도 선용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소. 치유 못할 아픔이 없고 회복 못할 상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보는 눈이,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가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게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우리의 그 삶으로 나 상처도 없게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자로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위로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셨고 십자가의 몸자국을 가지셨고 완전한 위로자였던 것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상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주시라고 그곳에 쩔쩔매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게 하여 전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의 위로자로 파수자를 주게 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살려내는 자로 오늘 섞여 하여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목자로 위로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모습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므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만 하나마다 모든 순간과 상처받은 자들 가운데 고난 받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 가운데 그를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예수로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의 상처 때문에 끙끙 앓던 아버지 괴로워하던 나 신음하던 나 오늘 주님을 주님 앞에 벗어버립니다. 아버지 나의 상처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아버지 어려워하고 좌절하던 나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복종하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과 행동에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말을 하나 일어나라 모든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고난받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정사하신 성령이 충만하신 것이 되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주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기로 믿습니다. 아버지